흰목 더벅. 이주류 흰목 더벅. 개헌 얘기하세요. 좀 열어주세요. 식사를 해라. 식사하고 난 뒤에 이야기하자. 앞으로 5차는 두 분은 하나 빼고 이렇게 여섯 분만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는데 바쁘신 두 분 빼고. 오늘 개헌 특위 관련해서는 다음 주쯤에 망원을 올리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 달라질 거 뭐 있나? 똑같지? 나는 나를 매수하면 달라요. 근데 찬성이 조금 더 많아서 표결 붙이면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개헌특위를 표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개그지 개그. 청원이 완성한다고 얘기하죠. 개헌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두고 언론에서 지도부의 분열로 자꾸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도부 내에 서로 소통이 강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이 운영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얼굴이 완전히 훤하지 않습니까? 저 우리 홍준표 최고 얘기로는 로커드슨 닮았습니다. 로커드슨 맞습니까? 네? 로커드슨 근데 에이즈로 죽어가지고 에이즈